자,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일단 은퇴하지 않을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가운데 그러지 말라 계속 계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새로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특징은 강한 친노성의 인사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출신 인사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음성으로 확인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이 저는 이번 총선의 수도권 승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을 가서 그런 각오의 말을 보여준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부터 해야 될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잘해야 합니다. 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제 문재인 대표랑 굉장히 불편했는데 일단 선거 후에 문재인 대표를 역성 들은 얘기를 좀 하는군요. 자, 근데 일단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멘토다라고 얘기하는 조국 교수도 강하게 문재인 대표의 잔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광주 패배는 더민주 지도부의 공천 실패 탓이 크다. 더민주 지도부라면 지금 지도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표가 있을 때의 지도부를 말하는 것인지. 어쨌든 뭐 문재인 전 대표 지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잘못했다는 거죠. 너무 신인을 많이 공천했다 그 얘기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문재인은 공이 있다. 비호남 지역의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하나 더 볼까요? 자, 어떤 말을 더 했냐면요. 문재인은 언약을 중시하는, 약속을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정치적 결벽증은 좀 떨쳐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건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약속은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 약속을 지키는 건 결벽증이니까 결벽증까지 보일 필요는 없다. 약속은 결벽증적으로 지킬 필요까지는 없는 거다라고 읽히네요. 우리 조국 교수가 법대 교수인데요. 네. 우리 그 법학 공부 처음 할때 하는 말이 팍타 순트 세레반다라고 예, 나티는데, 어렵습니다. 예, 약속은 지켜야 한다. 아하. 그게 그 법률 공부할 때 제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조국 교수가 법대 교수인데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결벽증 문제가 아니고 네.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네. 저걸 약속을 그냥 뭐 당신은 정치인이니까 지키지 마라 하면 될 걸. 뭐 결벽증을 가질 필요 없다. 아, 정치에서 결벽증이 중요하죠. 네. 만일에 지금 지금 문재인 대표 호남이 지지 처리하면 대선 출마 안 하겠다, 네. 정치 떠나겠다, 그 약속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요, 미국 같으면 저런 말을 하고 당장 25대 3의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은퇴 안 하면 거짓말쟁이로 저기 불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 신의가 없다. 다시는 정치계에 발을 붙일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셈인지, 은퇴를 수십 번 약속하고도 계속 나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조국 교수도 네. 폴리페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이에요, 보니까. 네. 정치에서는 약속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결벽증이 있는 진짜 정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럼 조국 선생님의 시험 문제 답안 중에 네. 약속은 지키는 게 좋으나 결벽증적으로 지킬 필요 없다라고 쓰면은 맞다고 채점하실까요? 틀렸다고 정치인은, 하실까요? 그것도 넣어가지고, 정치인은. 네. 어떻게 보면 뭐 궤변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한문에서 보면 믿을 신자가 네. 사람 인변의 말씀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신뢰가 생기는 건데 저렇게 화장실 가기 전에 했던 얘기를 화장실 갔다 왔다고 해서 총선 전에 했던 얘기를 총선 끝났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으면 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에는 이렇게 신뢰가 가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변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든 조국 교수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배경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저 말은 그 호남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고요. 네. 또 전체 국민의 총선에서 민의를 보여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언어 유희 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채널A, 저희 뉴스타파 취재팀이 광주에 가서 유권자 말씀을 들었는데 약속 지키란 분도 있었지만, 아이, 그래도 수도권 이기는데 공이 있지 않았냐라는 시민들 육성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요, 네.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먼저 그 말을 한 사람은, 문재인 대표는 호남이 이렇게 더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었으니 네. 나는 정기 은퇴를 하겠다. 난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 자기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그 약속을 지킨 모습을 본 호남 유권자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다른 야권 지지층들이 과연 문재인을 저렇게 은퇴시키는 것이 맞는지. 네.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을 네. 본인은 약속을 지킴으로써 야권 지지층에게 고민할 수 있는 고민거리를 던져줘야 되는데 네. 저렇게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뭐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연 저건 총선 민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거부하려고 하는 건지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표표에 던지는 것은 그래야만 호남 분들이 좀 더 미안해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건 문재인 대표 결정이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조금 지켜보겠다 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결국 이런 선택 과정에 그분의 정치력 같은 게 다 드러나는 거겠죠. 자, 김종인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런 말을 했네요. 국민의당과 같은 야당이니까 같이 할 일이 있을 거다. 협의하겠다 그랬네요. 그런데 이렇게 툴툴 털겠다고 말을 했군요. 네. 뭐 정치는 협력이고 네. 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같이 갈 땐 같이 가야 되는 게 정치다 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선거 때 일은 다 잊어버리겠다. 네. 네. 정말 다 잊어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얼마 안 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국회의장도 뽑아야 되고 앞으로 야당이 원하는 중점 법안들도 통과가 되기 위해선 국민의당의 협력이 필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허니문 기간을 갖고 네. 잘 지내보려는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박정은 부국장,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정치 지도자를 이제 나이도 꽤 되시고 사회적 경력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사적 감정을 좀 결부시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냉정하게 분리시키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나요? 그 사실 그 네. 개인에 대한 평가와 사적 감정은 그야말로 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좀 얘기를 하는데 네.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저 양반이 저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떤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 연대하고 헤어지고는 네. 사적 감정과 꼭 일치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김종인 대표가 네. 그 안철수 대표를 공격했던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마 김종인 네. 대표라면 그 명언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관성이 밥 먹여주느냐라고 네. 한 것으로 아마 기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저렇게 공격했는데 난 잊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질문 드릴게요, 변호사님. 안철수 대표는 이 말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 김종인 대표는 요런 말 할 때 가해자 입장이었죠. 네. 본래 어떤 싸움 벌어져도 가해자는 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에서 보면 가해자 보고 물으면 내가 뭘 언제 뭐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피해자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하는지 몰라도 그 이 뭐 종군 위안부 문제 이런 걸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일본은 그게 뭐 대수냐. 네. 별 문제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영원히 못 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또 대표가 또 저 의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의사들이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거든요. 네. 아마 저 말을 하나하나, 네. 비록 그, 저기, 캐스팅 보트라 그래가지고 언제 협조하고 언제 반대할지 모르지만은 저 말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천 차장, 이건 어떻습니까? 어쨌건 개인은 그렇지만 이건 이제 3당, 국민의당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여당에 흡수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렇게 해야지만 그 네. 국민의당 할 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올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이죠. 네. 사실 뭐 그랬던 뭐 그렇게 투표를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에서 보듯이 오히려 비례대표는 의석이 훨씬 더 지지는 국민의당이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저 발언이 일부 역효과를 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들고요. 네. 뭐 특정인의 욕망의 편승에 호남 기득권이 생존을 위해 당을 분열시켰다 이러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를 호남에 이제 집중하는 네. 호남만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했었는데 네.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이제 3당의 위치를 이제 갖고 앞으로 국회 과정에서 저 부분을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커봐라 호남 정당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못 건너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강을 안전하게 건너고 내가 빨리 건너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또는 상대를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는데 막상 이제 총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강을 다 건너고 이제 대선이라는 고지를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대선이라는 고지를 혼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 파트너가 되는 이 국민의당에 이제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선거 때 했던 얘기를 네. 다 잊어먹고 그때는 뭐 선거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그 대선이라는 고지를 함께 정복하기 위해서는 협력하자 이런 태도를 좀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한 정책 선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만일 정책 문제, 뭐 경제, 뭐 민주화라든가 이걸로 서로 그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랬으면 있죠. 그거는 충분히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정책 연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아까 김종인 대표 말씀은 있죠. 네. 안철수 대표는 인간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취지거든요. 네. 어떤 인신적인 공격, 인신 모욕적인 공격을 하면요.
그거는 그 선거가 끝나고 아니에요. 당을 아무리 건너도 있죠. 네. 이거는 화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 공격을 하더라도 상대방 공격을 하더라도 네. 상대방이 최소한 물러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공격해야지. 네. 완전히 그 궁지 끝까지 몰면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김종인 대표는 이제 툴툴 털겠다고 얘기했고 정말로 이 과정에 어느 사람이 얼마나 기억하고 약간의 뒤끝을 남기는지가 다 하나하나 말말에 드러나니까 역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다 툴툴 털겠다는 김종인 대표가 오늘 2차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구장처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 보면 강한 친노색채 인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새누리당에서 총선 네. 직전에 이제 낙천하고 돌아온 네. 진영 그 의원을 네. 이제 당선자죠. 네. 이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호남 출신인 이계호 의원, 충남 출신인 양승조 의원, 경기 출신인 정성호 의원. 이제 김현미 의원의 경우는 지역은 경기지만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진영의 어떤 이제 대표 자격으로 포함을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새누리당 경험이 있는 분이 두 분이 있고 일곱 명 중에 일단 굉장히 그 운동권 색채를 없애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다가선 듯한 인선으로 보입니다. 자, 김종인 대표의 이런 결정인데 일단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번에는 약간 옵저버 자격의 참석이었다가 이제 여전히 남게 된 유일한 인물이 됐네요. 저희도 이제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 이제 얼마 네. 안 남았기 때문에 전당대회 네. 관리를 위해서는 좀 무난한 색채 인사로 이제 선임을 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이라면 호남 분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다음에 비운동권 이런 사람들은 했지만 저 지금 보이는 저게 수첩이 그 김성수 대변인의 수첩인데. 아, 대변인이 손으로 쓴 글씨. 예, 비대위원 발표하기 전에 이제 손을 써온 건데요. 저기 보면. 3354. 네, 그러니까 선수고요. 3선. 아, 3선, 3선, 네. 5선, 4선. 보면 네. 경기 여성, 그 다음에 호남, 충청, 원내대표, 서울. 이렇게 이제 안배를 했다는 얘기인데. 3선, 4선, 5선으로. 아. 저기서 빠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영남이 없습니다, 영남이.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나 홍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만 네. 그런 영남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니야. 물론 지금은 제대로 된 지도부가 아니고 비대위이기 때문에 네.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 한번 김무성 대표도 선대위에 호남 사람이 빠져서 사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좀 그쪽 배려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제 김종인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 어쩌면 제일 큰 것이라면은 저라면 이제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를 좀 꼽고 싶은데요. 자, 워낙 구원도 많았고 공천 배제 과정에 말도 많았습니다. 과연 이해찬 복당 문제 어떻게 풀까요? 몇 가지 음성을 듣고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정무적 판단보다는 세종시민의 정무적 판단이 훨씬 더 현명하고 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 복당을 해서 당을 중심을 바로 잡아가지고 뭐 이해찬 측으로서는 뭐 단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자, 당의 중심을 바로 잡겠다. 저건 무슨 뜻입니까, 부장차장? 그러니까 이제 네. 외부인이 들어와서 네. 이 낙천을 주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무적 판단을 정무적 판단으로 이제 뒤집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그 이해찬 의원은 뭐 바로 복당을 하고 싶겠지만 네. 실제 복당 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탈당한 지 1년이 지나야 되고요. 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당규상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비상 그 대책위원회 대표를 김종인 대표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무위원회가 꾸려지기 전까지는 김종인 대표가 거부를 하면 이해찬 그 의원이 복당을 할 수 있는 그, 네. 그 요건을 좀 충족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당에 복당하겠다. 김종인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일단은 시간이 1년쯤 필요하다지만 김종인 대표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겠네요. 하지만 돌아온다면 야 이런 이제 내용으로 볼 때 적지 않은 내홍이 좀 예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대표는 정무적 판단으로 낙천을 시켰는데 바로 복당을 시킬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네. 이번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전당대회 전에 복당을 하게 되면 네. 친노의 부활이다. 네. 또는 뭐 친문으로 그 입장을 바꿨지만 결국 다시 친노 세력이 당 전면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종인 대표의 정무적 판단은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참 희한한 게 이해찬 의원이 당선된 걸 보고 압도적인 네. 차로 당선됐지만 어쨌든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네. 공무원이 사는 동네에서 그것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무소속을 달고 나온 이해찬 의원이 큰 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면 공무원의 마음이 네. 대통령에 있지 않고 청와대에 있지 않고 야당으로 돌아선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 내가 그렇게 인기가 없나? 내 공무원들 잘못 가르쳐, 잘못 대했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네. 청와대가 있는 종로에서도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 네. 결과는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섯 번째 소식인데요. 대구에서 신화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의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